이후에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하는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겁니다.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습니까? 예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합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국민의 여망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일 열받는 게 김성태가요.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예. 왜 기억들 아시지만 박근혜가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 개헌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한 적 있죠. 예. 그때 사실상 개헌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지금까지 되어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게 맞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다가 뭐하고 쳐놀다가 이제 와서 국회 무시하냐?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닌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얘네들이 1년 동안 놀았던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만 포커스 돼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오는 개헌의 반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꺼트리를 잡았어.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할 게 별로 없어요. 국민의 주권 강화하는 거는.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박근혜가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또 대통령제 하자고 사실은 대통령제에 대한 속내에는 반대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근데 꼬투리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반대하는 거야. 촛불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그 핀트를 공략하는 지점을 딱 그것만 갖고 있어요. 다른 워딩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연구나 사례에 대한 어떤 발표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빡치는 게 그 지점이죠. 제왕적 대통령이란 그 워딩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례를 한번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종류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의회가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만 보면 모든 대통령은 제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때 정말 그렇게 초제왕적일 수 있었던 건 자기들이 신하 노릇을 해줬기 때문에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부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안 받아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들은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엎드려서 신하가 돼줘서 제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거든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사실 구조상으로 보면 김성태 말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상황에 국회가 아무리 개헌 논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안 받아주면 끝이라는 정서가 또는 그 구조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평상시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개헌을 공약으로 걸지만 막상 임기에 들어가면 개헌 블랙홀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력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에이 개헌 안 해? 이게 계속 정권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2년 전에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구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서면 또 개헌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국회는 뭔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일단 이분이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좀 공약 걸었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번에 개헌을 안 하면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가 봐야 되는 피해가 너무 커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질러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대통령이 하면 논란이 되고 안 하면 못하고 이 상황이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26일 전까지 국회의장 뭐 원내 교섭단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개헌을 며칠까지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사실상 없는 걸로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26일 날 그거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발의 개헌 아니든 국회 발의 개헌 아니든 60일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60일 주고 나서 뭐 또 어디로 가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개헌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26일 날 하는 것도 사실상 늦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괘씸한 거는 홍준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찬성하고 나올 거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치를 20몇 년 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 전략이 없겠냐고. 국회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명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110몇 석쯤 되잖아요. 116석? 6석. 예,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찬성으로 간주하고 그럼 사실 그 개헌 자체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개헌 투표는 기명 투표라고 김영이죠. 들었는데요. 네, 네. 기명 투표고요. 처음에 팩트부터 틀렸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라. 주장이죠. 네, 주장. 그래서 바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 저는 이 홍준표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혹시 추미애 대표가 심어놓은 엑스맨 아닌가? 저쪽으로 완전히 본진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자폭을 시키기 위해서 난 그런 생각까지 하게 아, 되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미인계로 그렇죠. 꽂아놓은 이 홍준표 발언에 의하면 국회에 들어가면 제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실 분이 있죠. 김연아 자유당 그 비례대표 의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제명당하고 길로. 탈당당해서 아 김연아는 지금 전향했어요. 다 전향했는데 마음속에 그 불길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참 아니 어쨌건 이건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를 뒤집어엎는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그 모자란 애들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 국민들이 막 심하게는 180만 명씩 막 하루에 이렇게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탈당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어차피 6월달 개헌은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뭐 제목당이 하자는 대로 한번 서가지고 10월달에 할까 하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 상황을 안 만들어져. 어떻게든지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뭐 보이콧을 하든 뭐하든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촛불이 일어나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정말 수박 거닐기식으로 다뤘던 내용이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홍준표가 먼저 끌려 내려온다고 나는 봐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완고하게 막고 있으면 네. 이게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반대 진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당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되 이런 내용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몰라. 분명히 20일인가 21일까지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가고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지금 멍멍이 소리를 또 계속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우리가 서로 반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당에서 봐도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개헌 이슈로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개헌 전쟁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개헌을 완고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선거전에 들어가면 아젠다 싸움에서 져요. 네. 자기 당의 각 시장이나 뭐 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젠다로 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80% 가까운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해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선거에서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개헌을 안 하자고 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 국민들이 그중에서도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이 약 80%. 그중에서 사실상 한 3분의 2 정도는 대통령 제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그로를 끌면 이 이슈가 지방선거를 덮을 이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 살아날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겨우 원성들이 계속 들어오고 홍준표는 사실상 선거 유세를 갈 곳이 없고 부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승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다
대비해놓고 결국엔 개헌 이슈를 애들이 받아주면서 협조한 모양새로 가면 피해와 구분이 사라져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좋아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극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놓는 순간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든다. 이거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당이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무정당이 있어요. 산무. 후보. 일단 후보가 없어. 난 이거 진짜 불쌍해 죽겠는 게 마이너스 예선. 옛날 같으면 저쪽 당이나 이쪽 당이나 지지율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름값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근데 홍준표가 영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 뚝 띄우는 족족 나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다 된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바퀴벌레가 몸에 앉는 느낌. 홍준표가 이렇게 딱 찍으면 바퀴벌레가 내 몸에 딱 앉아가지고 손대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홍준표가 딱 찍으면 다 싫다 그래. 사실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이 예전에 새누리당 정도 됐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무조건 출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꼴을 보면 이거는 극우 보수 완전히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극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홍준표가 찍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구장창 떠들어대던 말들은 다 대부분이 건강한 보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에요.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도 아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영입한다 그러면 들어갈 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색깔이.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전처럼 파워가 엄청나게 세다. 새누리당처럼. 그러면 그냥 묻어가겠지만 파워도 없어. 지지율도 안 돼. 지지율도 안 나와.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서울시장 나간다는 후보가 없잖아. 깝깝한 일이고.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지금 남경필로 확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해놨던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깜냥도 안 되는 대표가 홍준표 말을 그냥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고 그 남경필은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3분의 1. 3배예요. 3배. 현재 여론조사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마땅치가 않아. 유정복이 인기가 없어요. 자 수도권이 그렇고 나머지 다 빼고 뭐 호남이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쪽도 그렇고. 정부에 의하면은 불경이 다 위험해요. 자유한국당에서. 울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완관 뭐 같은 도시 같잖아요. 지난 대선 때 울산의 득표율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현직 울산시장도 지금 시청사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경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와. 사실은 제가 보기엔 김경수 출마가 거의 확실해요. 근데 경남에 자유한국당에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다시 거론되는 게 홍어젓 발언했던 김태호예요. 아 너무 신떡밥이다. 신떡밥. 안 그러면 홍준표가 다시 나가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냐고. 그래 후보가 일단 없고요. 다음에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혁신한다고 했죠. 근데 달라진 게 뭐 있어. 제왕적 대표만 했잖아 지금. 제왕이라는 말을 붙여주기에는 좀 제왕이라는 말이 아까워요. 아, 또 말거리 자꾸 그래. 아니 홍준표 하는 꼬라지를 봐요. 가죽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지가 다 가죽잠바를 입고 나오는 그 아 너무 아, 부끄럽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바꿀게. 영어 바꿀게. 가죽적.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가 끼커야 논란이라고 있다는 게 유해와의 예. 성추행 엉망 여단 식이 나오고. 연문설 네. 뭐 이런 거. 일단 혁신이라는 게. 봅시다.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당이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공천에서 상향식이 없잖아요. 하향식인데 아예 경선도 없이 다 전략공천. 실제로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략공천일 거예요 아마.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신 자체의 상징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뭐 이랬었거든.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후보를 선발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려온 게 있어요. 국민 참여도 네, 막 늘리고. 네. 국민참여, 경선, 뭐 여론조사 비율 이런 거 만들면 뭐예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전략공천하는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보다 웬만한 후보들은 거대 정당의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득표율 15% 정도만 되면 되거든. 떨어져도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고 돈에 손해보는 건 없어요. 경력이 큰 경력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10%가 반 해주는 예. 거죠. 돈만 쓰고 쪽만 팔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선거에 정당인들이 다 리셋됐을 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였어.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막 넘쳐나고 당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혁신도 사실은 따라왔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당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요. 소통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중진들 향해서는 뭐
홍준표가 이런 말했어. 자기는 한 번도 좋은 선거구에 나가서 당선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남 같은 데도 사실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이제 바라보기 나름인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뭐 정우택이라든지 그 나경원이라든지 하는 부류들이 네. 굉장히 당선이 되기 쉬운 지역에서 당선돼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뭘 이렇게 건의하면은 무시하고 당의 최고위원을 바로 잘라버려갖고 홍준표에 대한 비판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 당 의원들을 연탄가스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지. 네. 어떤 틈새든지 비집고 올라와서 대표를 당대표를 흔들려고 한다고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연탄가스라고 그 상상력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죠. 일단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무나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보가 없다면 홍준표나 김성태 둘 중에 나가라. 김성태 좋네요. 그게 맞지. 왜냐면 지도부라고 하는 건요. 지도부라고 하는 건 선당우사, 험지 출마, 백의종군. 원래 홍준표는 대구에 나가고 싶어 했지 않았나요? 대구 북구의 당의회 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건 그거고 홍준표나 김성태를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봅니다. 김성태 의원, 새로운 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번에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서 막 킥대고 웃었던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너무 액센트가 이상한 거야. 흉내도 못 내. 야수님이 비슷하게 하네요. 홍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재밌겠네요. 그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 중에 하나가 서울이거든요. 수도권에 홍준표 공약했잖아요. 뺏겨서는 안 될 곳, 인천, 경기, 아주 중요한 곳인데 둘 다 뺏기게 생겼는데 서울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직접 출마하시오 하니까 홍준표의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당이 지거나 그러면 내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서 당대표 당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눈치 알았지. 그런 눈치는 빨라. 그런 눈치 참 빠르네. 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라고 하는 자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립서비스가 있고 진짜로 속내가 있고 행간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그런 그게 나왔을 때 아 비껴갈 수가 있어요. 안철수도 그렇게는 말 안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홍준표보다는 좀 나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나.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니까 대략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 요구라면 국민의 욕을 하면 점점점 받들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제 홍준표가 하는 말을 보면 일기장을 선생님이 검사한다는 걸 모르는 초등학생 저학년이 마음 같아요. 지금 마음으로만 해야 될 생각을 입으로 해버리는. 그렇게까지 막 막말을 뱉어내면 네. 보세요.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그리고 최민희 의원한테 항상 그 정치 교육 받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 또 김종희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가 리스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력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멋있더라고. 그렇게 전략공천이 사실상 결정되니까 중이 저리 신으면 떠나는 게 맞지만 나는 안 나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계속 무시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중진 의원들. 이 후보로 나가려고 막 그 최소한 막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무시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 홍준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당 사람들에 의해서 축출된다니까요. 당을 망친 일종의 자당 농단 같은 거예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농단은 홍준표가 하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이 법에 의하지 않냐고 마음껏 그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농단이라는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단 시즌2인 거죠. 홍준표는. 홍준표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책임론. 그렇죠. 네. 나와서 전당대회를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아마 지도부 교체를 시도할 거예요. 그때 되면 홍준표의 약발이 아마 거의 떨어져서 강제로 하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의 임기가 아마도 내년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홍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지방선거 끝나면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근데 홍준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그로를 끄냐면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피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당권을 쥐고 있는데 6개를 가져오지 못하면 내려놓겠다고 하니
같은 당내에서 여섯 개를 못 채우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피의식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당대표라면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당 사람이에요. 그 당에 딱 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새끼 때문에 당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리더십이 그런 쥐뿔도 없는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홍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해야 될 걸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임 받겠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다시 출마해가지고 그게 대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상상력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선거에 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50% 이상인 상황. 이 상황이 홍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에서 그 여파로 온 것이냐에 대한 자기는 이미 6개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당대표 그만두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물러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까지도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선거를 뽑히면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죠. 네.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잔머리 굴리는 그게 홍준표고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자질, 어떤 정치적인 수준, 세력, 단언컨대 홍준표는 박근혜보다 못한 리더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내홍의 발단은 일부 비홍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홍준표 책임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구인난을 지적하며 홍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이나 재보궐선거의 선수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홍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험지 출마론에 발끈했습니다. 편한 지역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정치를 해온 극소수 중진들이 음해하고 있다며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 연석회를 열고 중재 역할에 나서려 했지만 중진 의원들은 불참한 채 별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꼭 뭐 중진이 참석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당 내적인 문제에 저는 치중하지 않습니다. 홍 대표는 반발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략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홍 대표를 비판해온 박종회 전 의원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을 향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배은망덕하다고 지적하며 홍 대표를 지원사격한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장 수석 대변인을 향해 정치를 똑바로 배우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진태 의원까지 나서 최근 당내 친박계를 비판한 홍 대표에게 정치꾼이라며 발언 자제를 주문하고 나선 상황. 시한폭탄처럼 잠재돼 있던 한국당 내 개파 갈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역 후보들을 모아서 면접을 봤더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후보. 당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도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절대적인 주기 싫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그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두 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삼선대 면임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세 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다른 데서 현역은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세 군데입니까? 네. 경남, 광고, 충남, 경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에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예. 3월까지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후보는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로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시 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차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야,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 문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 플러스 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 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진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의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구제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에 있는 의석수에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일정하게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호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3석이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렇고 부울경을 더 붙이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네.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당의 자세는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어떤 이런 변치 않는 흐름에 답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전력 투구하면 그 결과는 역사적인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 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찌나 저찌나 해도 선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선거 못 뛰는 거고. 저 당이 부끄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 언론 출신인데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영입했는데 길환영 씨는 지금 충남 천안갑에 배현진은 지금 송파을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길환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로 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거든요. 참. 근데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어떻게 잘린 정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뭐 배현진 씨나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뭐 유명한 분이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분이지 어떻게 그게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지만 후보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정글 같은 곳에서 시점이 뭐 지역위원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공천도 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 8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이분이 했던 행적이 별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앞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잖아요. 내 뱉은 말 갖고 다른 사람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지율의 차이가 없을 거여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경력도 없고 뭔가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성파 같은 노른자의 땅에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이 의해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배현진이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유영하 씨가 이 지역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전략공천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네 진짜. 유영하를 전략공천을 해야죠. 네. 유영하를 공천을 못해서 결국은 최명길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입으로 여러 말 합니까? 아니, 또 출당당한 분이라서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네요. 누가 출당을 그래요? 당해요? 출당할 때 그랬습니다.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예요. 유영하 씨는 그 당에 계속 속해 있나요? 아니 어쨌든 영입을 해야죠 해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씨보다 유영하 씨가 더 유명하죠. 자, 둘이 막 싸움을 붙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유영하, 그렇죠, 상기하자 그렇죠. 유영하. 그렇지. 네, 유영하는 네. 뭐 하십니까? 뭐 지켜줘서 미안하다. 소속이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성공한 흑수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명박이 지실력으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 당시 그 태진아가 현대사를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시 현대건설 사장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 당시 사장 자리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그냥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자기가 100년 만년 대통령 할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겁 없이 했는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 예, 예, 예. 이명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각하는 꼼꼼하다. MB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했다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이 다스에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치자금화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그것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본인에 의하면 나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에서 관계된 불법자금, 정치자금 모으던 그것들을 스톱을 시켜요. 대통령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현대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특검이 들어갔어요. 그 특검이 들어갔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검사들이 그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닷새까지 이게 쭉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그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고. 아, 그러면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있죠. 국정농단 특검. 이 박영수 특검도 그 당시에 특검에 소속돼 있었고요.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현재 수사하는 주체인 거예요.
12년 동안 내공을 열심히 쌓았겠는데. 일을 갈았죠. 그때 수사를 하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명박은 증거를 은폐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스가 만들어진 80년대가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다스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대북기공이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2006년도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다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명박이 한 짓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참고인으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소환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게 사건 관련자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보 확인차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전체 사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참고 진술인들이 누구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런 주의를 먼저 주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끼리 이렇게 짜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박히는 건데. 2006년부터 예. 증거인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다스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리서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이명박은 리서치 회사 대표하고 형 이상은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계속 말맞추기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부터라고 쳐도 2006년까지 10년이에요. 네. 은폐하고 인멸할 게 너무 많아. 다 살 수 있었겠냐고요. 그 반증이 저는 용포빌딩에서 나온 그 5년치 자료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어요. 네. 예, 큰 트윈빌딩. 원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거 건축 허가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줘요. 그게 서울에서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항상 보이는데 네, 정말 네, 디자인 네. 정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림의 끝장이죠. 진짜. 그때 현대그룹의 그게 굉장히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옥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거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고요. 이제 김재록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좀 김재록 게이트는 아니고 이게 다시 이름 붙이면 이명박 게이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당시 수사 라인업이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수사팀이었어요. 일선 검사. 한동훈 3차장도 수사검사였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있죠. 이분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단계를 조절을 했고요.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MB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MB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러면 다스 전문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담당자가 의문의 자살을 해요. 아, 근데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부하였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12년 동안 이제 이 보충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친 압수수색에 대해 의한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말맞추기를 하던 이때부터는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거를 뭐 거의 외워라 이렇게 던져주면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말맞추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알았다.
누군가는 입사하고 이틀 만에 알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군지 이거를 굳이 직원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런 교육까지 시켰다는 것까지 밑에 이제 김백준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 한 20여 시간 조사를 했죠. 네. 이때 검찰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큼 이명박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지나치게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 모르쇠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MB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이 질문하는 것 중에 혐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건들과 분리될 수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 정도는 다른 사건들하고 커넥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인정하더라도 뭐 핑계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뭐 뇌물이라든지 그 비자금이라든지 다스와 관련된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싹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김윤옥에 대한 것만 윤옥이 너 먼저 들어가. 아니 지금 이명박한테는 뭐 이윤옥 뭐 이시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관련해서 오천 살인 사건 의혹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그 시절부터 대통령이던 그 시절까지 일어났던 의문사들이 만약에 이 뇌물건하고 다시 연결된다는 그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명박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공포의 수준이 우리가 추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마누라고 뭐가 없는 거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제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에이킨 건포 140억 원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짜로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명백한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 에이킨 건포가 공짜로 변론을 해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이킨 건포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뇌물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심장인 거죠. 이게 공짜로 해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는 거 더하기 제일 중요한 다스 지키기가 있는 거예요. 다스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에이킨 건포가 그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이야 그쪽이 뇌물죄로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박근혜가 해왔던 수많은 행적들 중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변론하는 내용들 보면 저것들도 분명히 저건 뇌물인데 저거 국정농단인데 그거를 떳떳하게 변론을 하거든요. 이랬다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도 이거 자체로만 봐도 뇌물인데 이거를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뻔뻔함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냐. 사실 타고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에이킨 건포 건도 그렇고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그 지하의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이나 기재사항 등으로 볼 때 명백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다. 왜냐하면 그 직인이랑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끝난 상황인데 이명박은 문서가 자기네 빌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조작된 문서다. 나와 상관없는 문서다. 그러면 자기가 상관없는 문서를 왜 자기 빌딩에다가 그렇게 숨겨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관련된 주변 자료들을 쭉 그동안 학습을 해오다 보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범죄에 대해서 천재적이고 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철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민하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돈에 대해서만은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이명박은 그거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인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이미 정신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가 주장했던 그 이상주라는 그 삼성전자 전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한테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에이킹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줬든 뭐 다른 데서 내 소유로 있던 이명박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이잖아요. 영국빌딩이. 그러면 그 영국빌딩에서 어떤 청와대 문서가 나왔든 그게 내 재직 시절에 작성된 문서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내 발언이 중요한 거지. 부끄러움이 없나? 그 부끄러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됐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판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판 그 자체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는 전략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한 거죠. MB한테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가슴이 사막처럼 말라버렸어요. 진짜.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왔지만 이명박의 성공신화라고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범죄 형태였다,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명박은 현대그룹에서 직원 생활을 하다가 사장까지 갔죠. 사장 회장까지 갔나?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의 자금을 갖고 그 하청업체를 차려서 그 자금을 갖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성공한 흑수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명박이 지실력으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 당시 태진아가 현대사를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시 현대건설 사장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 당시 사장 자리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그냥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몽구하고 짬짬이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후로 정몽구 회장하고 이명박하고 두 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건설사업을 정주영 회장이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집행을 할 때 손발 역할을 해줬던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건설사업이 돌아갈 때 정몽구와 이명박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명박의 이해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 대표를 지내다가 정세용 현대자동차 회장과 뜻이 맞아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다스를 만드는 겁니다. 다스의 전신을. 그러면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작업을 지시해서 87년에 큰형과 천안명의로 다스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항이에요. 검찰 수사가 결과. 다스뿐 아니고 뭐 가평 별장, 옥천 임야, 뭐 이천동 상가, 부천 공장 등등등이 다 차명이다. 친천 명인을 빌린 MB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가도급 업체에 다스가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 조성했고 이명박이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 입진을 다지는 데 쓴 거예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비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사용한 거죠. 이 돈을 갖고 언론에게 뿌립니다. 월 4천.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렸고요. 여론조사 등 선거비용. 그 다음에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또 뇌물을 줬어요. 어딘들 안 좋겠나. 그 다음에 이시영의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이런 데 다 이 비자금을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조 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기업의 전무인데 전세금을 부모가 아직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 얼마나 그 부모 사랑이 지극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B가 대통령이 될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검사 등등이 이제 쪼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증거인멸을 지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 횡령 사건 격리 직원 그 건을 적발했는데 불구하고 무드라고 한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100년 만년 대통령 할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겁 없이 했는지. 지금 그 영포빌딩에서 나왔다는 기록물들을 봐도요. 불법 사찰 문건이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사찰 대상에 4대강 반대 환경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 전교조, 진보 교육감, 종교계, 공영방송,
연예계 인사, 인터넷 커뮤니티, 야권 자치단체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등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또 우리 방송에 많이들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당시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실명을 쓰지 않고 방송을 했던 이유, 아무도 모르는 주택가에 이렇게 녹음실을 만든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 되게 무서웠던 시절에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오싹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가끔 푸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새벽에 녹음실에서 나오면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에 서성거릴 때. 왜냐하면 주택가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위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사실 그동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안 듣는 분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명박 그러면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기업 임원 회장, 사장 회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 그렇죠. 셀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양새까지. 이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시스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은 이명박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인생의 목표는 하나. 자기의 차명 재산을 지키는데 온 몸을 다 바쳐서 발버둥을 쳤다. 라고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의 혐의가 2007년 검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명박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방치됐던 과거 수사에 대해서 만시지탄의 감정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겠다. 라는 그 각오를 다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벌릴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측에서 그 출두를 거부하고요. 구인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거부를 하고 안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히자마자 법원에서는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가 22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었던 것을 취소하겠다. 나도 안 해. 아, 나도 안 해. 삐졌어. 그러고서 나도 안 해. 그러면서 22일 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법원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아마도 서류 심사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로 끝내고 공무원 퇴근 시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명박 구속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 시점에 이명박이 실검에 오르면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하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예.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 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탄원서도 있고. 시중에 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 의원님. 네.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것도 19금에 해당되잖아요. 19금에 해당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검증이.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예.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예.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아, 이미 이명박 후보가 예.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아니,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아, 인정할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그때 예. 분들이 그때 검증이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걸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네, 고백하는 거죠? 겁니다.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세상에.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분명히 네. 새누리당 후보션 의원이셨는데. 의원이었는데, 예.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다 찍었어요.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와, 겁니다.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도원을 하고 오늘 월간 정도원 하는데 아니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특검팀에 예, 격려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거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 진행이구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신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예.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여튼 정두원 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지? 밥을 못 먹게 된다니? 그 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가 단발마적인 비명을 뭐 여러 번 지르긴 했었죠. 맞아요. 근데 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귀뜸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관계들이 그럼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밝혀진 겁니까?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더 밝혀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국민들 네, 네.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근데 밝혀지긴 얼마나 밝혀졌다. 뭐, 나올 만큼 나올 뭐한 말로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이게 하는 뭐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아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 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에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태어난 연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 뭐 몇 년 후에 여러 저런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네.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네.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 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있는 얘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이 있다 치고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 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또? 정윤회. 그 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회가 낳은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회다. 아, 그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근데 정윤화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그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나서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SG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예, 그런 네.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네.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2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뭐 그냥 길거리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2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설,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네.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거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있을 거고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다. 뛰어야 벼룩이다. 이게 결산이라면 결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게이트 이 지점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 이 사건의 촉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 흔들었다라든지 이상하게 장시호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로맨스 에로 뭐 이거의 결과물이야? 예, 그런 그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예.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